네, 시작하겠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회수한 날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유재인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에 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기어코 통화해야 했습니까? 절대 경계로운 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과 통화한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경찰의 국방부에 전화가 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사에 나섰던 경부경찰청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전화를 받고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하도록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수사 자료 회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국민은 답답합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의 윗선이 누구인지 모든 정황이 뻔히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언제까지 발뺌만 할 셈입니까? 대체 누군가의 지시이기에 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밝혀지는 정황에도 끝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성남 민심의 폭발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커지는 중동발 불확실성,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책임 있는 태도로 말씀하십시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무역지수가 적자를 기록했고 생산물가도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며 세심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 당부만 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을 해결할 대책이 나옵니까? 이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중동발 불확실성으로 요동치는 경제에 국민의 불안은 커지는데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내놓지 못할 망정, 잘 대응하라는 지시가 끝입니까? 본인이 강요들과 밤잠을 줄여서라도 대책을 세우겠다는 책임감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은 중동발 쓰나미에 대응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은 무책임한 지시만 내리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심야 공습으로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불확실한 지시는 국정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만 적나라하게 보여줘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환율은 상승하고 주식과 채권 시장도 전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는 몰려오는 경제 위기의 먹구름을 걷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책임 있는 태도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비상한 상황임을 유념하고 고유가의 국민 부담을 낮출 대응책 수립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